자, 요즘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이분만큼 바쁘시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항공 운수 업종이고요. 최근까지 물론 커버하고 계십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박민진 애널리스트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항공 운수 업종, 이 코로나19에 거의 뭐 직격탄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항공사들의 뭐 대규모 손실은 뭐 지금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일부 항공사는 또 가격 제한 복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될까요? 물론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사들의 이제 공급이 축소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수요는 공급 축소 폭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으로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국제선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항공사마다 이제 국내선 비중은 한20%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네. 80% 정도 매출 타격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단순히 있습니다.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그렇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항공업종이 사실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인건비, 그렇죠. 유지비. 인건비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 관련된 뭐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산하기로는 전체 영업 비용의 한 50%가량이 이제 고정비성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고정비를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면서 이제 버티는 구간으로 사실상 들어왔다라고 이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네요. 물론 이게 여행객 수요는 완전히 지금 뭐 상태가 그렇고 산업 물동량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조금 그쪽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나요? 네, 지금 뭐 화물 물동량은 그렇게 이제 여객만큼 줄 수는 없는 뒤에 상황이니까요. 질문이 있군요. 네. 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가도록 네. 하죠. 통상 이 항공사들은 이제 유가 하락일 때는 그 항공유가 굉장히 그 옥탑가가 높은 고순도의 그 정제유를 쓰잖아요. 네. 유가 하락이 이제 보통은 호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름을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비행기 떠야 쓸 텐데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환율이 소수면은 달러 부채가 많잖아요. 이 비행기 사실 외상으로 사오는 경우 할부로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인가요? 네, 부담이죠.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제 영업단에서도 영향을 주고, 영업 외 쪽에서도 영향을 주는데, 영업단에 미치는 영향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업량 자체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 외단의 손실은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1분기부터 이미, 이제는 환 관련된 대규모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뭐 대한항공 기준으로도 뭐한 6천억가량,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할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해외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환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원화가 약세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행하실 때좀 주춤하실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큰 영향은 아니지만 뭐 나가게 해줘야지 뭘 하죠. 유가 얘기도 여기 있네요. 네. 유가가 급락했다고 뭐 기름을 써야 될 텐데 이게 별로. 그렇다고 항공사들이 뭐그 기름이 쌀때또 비축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현재로서. 비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이고요. 네. 보통은 이제는 지금 이제 바로바로 사서 써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지금 사업량 자체가 줄어버려서 유가가 50% 이상 급락을 해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슈, 코로나19 이제 사태가, 만약에 상반기 중으로 만약에 안정화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굉장히 이제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유가 하락 자체가 사실은 공급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초 레벨로 다시 복귀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단은 그 여객 부문의 수요 위축만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빠른 속도로 이익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버티면 살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살아서 버티자인데 장기화되진 않기는 그 어때보라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뭐 대부분의 악재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항공사의 악재가 이 이상 더 있을 수 있을까? 한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막 정점일 때
이제 외계인만 침공 안 하면 된다라고 됐는데 외계인도 침공을 했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네, 참. 항공회사 계신 분들 정말 진짜 어이가 없으실 텐데 어처구니가 없죠.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승무원 하시는 그제 와이프를 두신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다 그냥 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택근무. 근무가 아니라 그냥 재택감금이라고 그러던데.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떤 그 악재의 정점, 주가는 저점일까요? 아, 일단은 실적이, 예, 뭐, 아직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문제는 이제는 실질적인 타격이 3월부터 있었고, 지금 항공사들은 최소 4, 5월까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도 사실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반기 중으로는 이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 수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어떤 센티멘트는 바닥을 잡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생존하기 위해서 사실 항공사, 물론 비행기가 그 항공사의 전체적인 소유권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행기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산 가치라든지 나머지 또 카고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장 시설들 뭐 이런 걸로 쳤을 때 지금 주가 급락은 결국에는 그이 자산 대비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과도한 하락 아닌가?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일단은 자산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항공사들은 몇안 되는군요. 몇안 됩니다. 아, 네. 네, 왜냐면은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기가 거의 대부분 다 임차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산 가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대한항공 정도인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PBR로 0.6배를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싸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나머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말고 다른 걸로 사실은 이제는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뭘로 예. 할까요? 일단은 항공사가 지금은 생존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생존을 할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고 나서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체력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신용입니다. 예. 그 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은 신용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회계감사 이슈와 뭐 결국에는 이제 매각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만큼 평소에 이제는 수익 영업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던 어떤 트랙 레코드가 있는 항공사들 이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는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버틸 그렇군요.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평소에 영업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네,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뭘또 가봐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객 부분 말고 이제 화물 운송 이쪽은 그래도 좀 버티는 상태인가요?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예, 그래요? 굉장히 이제 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2010년에 이제는 카고가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때 네. 이후로 이제 5년 이상 사실 이게 침체가 되면서 각국의 항공사들이 사실은 화물기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물을 운송을 했느냐? 여객기 배에 네. 사실은 화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 아, 밸리 여객기 스페이스. 자체. 네네네. 밸리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밸리 스페이스로 화물을 많이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객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화물 공급이 축소된 효과를 가져왔고요. 네. 예, 화물기를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역설적이네요, 그죠? 역설적이죠. 네. 예, 그래서 사람은 지금 못 보내도 물건은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국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그 화물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택배라고 자꾸 그러네. 항공택배죠, 그렇죠. 보내야 되니까. 이 좌석도 뭐 일부 뜯어내가지고 거기에 화물 싣고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해요. 의외로 저 항공기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안에가.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사실 이제 메이저사들하고, 그 다음에 또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들하고, 지금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쪽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딜 예. 봐야 됩니까? 지금은
한국의 이제 국적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지금 생존을 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기 제작사도 그렇잖아요. 보잉 그쵸. 보세요. 지금 보잉 주가 맞습니다. 뭐 엉망진창 아닙니까? 미국의 자존심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항공사들도 지금 뭐 대규모 베일아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죠. 베일아웃 규모 자체가 9.11 테러 당시 때 받았던 것보다 뭐 3배 가까운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들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인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신용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항공사이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사실 좀 선도업체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네요. 코로나만 좀 진정되거나 코로나만 잡히면 결국에는 이 보복성 소비. 비행기 뭐 이제 열심히 타고 다니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연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이연수요. 전문 용어네. 이연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 하락, 이 부분 때문에 하반기는 괜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군요. 자, 항공, 운수, 철강도 커버를 하세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철강도 안 좋죠, 지금? 네, 같이 어렵습니다. 안 좋은 거 괜히 물어봤는데. 좋아질 때 다시 한번 조금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뭐한 달여 사이에 이게 급변했기 때문에 또한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항공 운수 업종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박민진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